요즘 3개월마다 찾고 있는 종합병원. 이왕표 씨 얼굴이 무척 긴장돼 보이는데요. 올 때마다 긴장이 되죠. 혹시나 또 어떻게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야. 3개월 있으면 또 3개월 후에 또 괜찮을까 걱정스럽고. 사실 이왕표 씨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2013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술조차 힘들다는 담도암. 세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예, 탈정 없이 그만큼 체력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견뎌내셨지. 예, 그렇지 않았으면 뭐냐 그죠? 대장 예, 대장 수술할 때 또 하고 그래서 예. 그래도 한 세 번 이렇게 칼 댄 것 치고는 깨끗한 것 같아요. 예,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네. 그 담도암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이제 수술 후에 그 대장 개실이 터져서 복막내 농양이 생겼었고요. 췌장 쪽 새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출혈량이 많아서 저희가 간 동맥을 묶었는데 잘 회복이 되셨어요. 어쨌든. 이왕표 씨가 쓰러진 곳은 사각의 링이 아니라 병원 침대였습니다. 몸무게가 36kg이나 줄었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수술 전날 이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뭘 몇 자 쓰려고 딱 잡으니까 눈물이 막 나오네요. 세 번 수술을 하시고 정말 힘들어셨습니다. 그 의사님도 너무 어렵다고 뭐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셔서 덩치가 이렇게 커셨는데 태어날 때는 진짜 말하셔서 걷기도 좀 힘들었고 그럴 때는 좀 너무 안 좋았어요.